이번 추천 종목은요, 대박 주식 시리즈 183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왼쪽에 붉은 태양 대박 주식 시리즈 2016년도에 추천드렸던 종목입니다. 240개 종목 수익률인데요. 자, 이 종목 저희 카페 회원님들하고 제가 올렸던 수익률입니다. 이 종목 수익률을 보시고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에 대한 믿음이 생기시면 여러분들 한 번쯤 인생 승부를 거시기 바랍니다. 자, 대박 주식 시리즈 오늘 이 종목은요, 영업이익이 뭐 10년 연속 이렇게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잠재자산이요, 5만 3천원입니다. 5만 3천원. 자, 5만 3천원짜리가 지금 주가가, 이번에 종합 주가가 1,400포인트를 빼니까 만 원까지 주가가 빠졌어요. 자, 그러면 다소 토막이 난거 아닙니까? 지금 50% 이상 급등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가가 만 원에서 만 5천 원까지 지금 오르고 있거든요. 이 종목은 저희 카페의 바닥 추천주입니다. 약간 좀 무겁게 움직이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사 산의 업력이 굉장히 좋고요. 현금 흐름이 아주 대단히 좋은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종목을 지금도 매수를 하셔도 돼요. 지금 뭐 대공황이 아니다라고 하면, 경제 금융위기가 안 온다라고 하면 이 종목 지금 무조건 매수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대공황이 올 것을 여러분들은 미리 예측을 하고 이 종목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자, 대공황이 지금 국가부도가 지금 당장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해서 깨지는 이유는 단한 가지입니다. 자, 지금 현재 여기 바닥이 지금 만 원인데요. 여기가 지금 18,000원입니다.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만약에 18,000원 했다라고 해도 저 같으면 이 종목은요, 절대 손절을 안 칩니다. 왜? 이거 대박 종목이거든요. 잠재자산이 5만 3천원짜리인데, 5만 3천원짜리인데 2만 원에 사는 것도 싼 거거든요. 자, 종합주가가 급락을 해서 대공황이 예를 들어가지고 생겨서 이번에 종합주가가 이렇게 엄청나게 깨지니까 만 5천원을 여기를 깨고 내려갔단 말이에요. 자, 깨고 내려가면은요, 이 종목 손절칠 이유가 없는 종목입니다. 왜?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에 사내 현금 흐름이 대단히 빵빵하고, 자, 그런 종목이 때가 안 좋아서, 시대가 안 좋아서 주가가 이렇게 빠지면은요, 이거 초대박이죠. 주식은요, 내가 매수하는 종목이 매수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빠졌다라고 해서 손절을 칠 종목이면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손절치지 않을 종목, 내가 지금 매수한 것도 싸다, 이것도 대박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이런 게 저평가라는 거거든요. 근데 종합 주가가 빠졌다? 그렇게 해서 이게 만 원까지 급락했다? 당연하게 이렇게 급락을 하고 난다면은 무조건 매수 들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손절칠 이유가 없는 종목이에요. 자, 그게 바로 주식에 대한 확신입니다. 내가 매수하는 종목이 틀림없이 올라올 거다. 아무리 이렇게 불황이 갑자기 뭐 종합 주가가 초급락 이 오는 이런 사태가 오면 주식 투자를 장기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건 호황이에요, 호황. 이 어려움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서 이게 주가가 지금 50% 이상 급등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시면 절대 손해 볼 일이 없다. 자,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은요, 최하 3년, 5년 이상, 길게는 10년까지 투자하는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단타 칠 사람들은 절대 제 종목 추천하지 마세요. 피곤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저희 안 받아요. 자, 돈이 되는 종목을 바닥에서 사놓고 대박을 칠 사람들만 저희는 추천을 받습니다. 자, 이 종목 잠재자산이 5만 3천원짜리인데, 이 종목이 이제 지금 만 5천원까지 지금 약55% 이상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은 대공황을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공황을 준비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대공황이 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도 매수 들어가셔도 돼요. 떨어질 때마다 매수 들어가셔도 됩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이 종목이 대공황이 오면은요, 지금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대공황이 온다라는 조건하에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겁니다. 자, 대공황이 오면 이 종목은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세요. 지금 여기 바닥이 약한 9, 한만 원대인데, 이 종목이 얼마까지 빠질 것이냐? 5천 원까지 빠질 거라고 봅니다, 저는. 왜? 잠재 자산이 5만 3천 원이기 때문에. 5천 원 이하로 빠지는 거는요, 이건 뭐, 그냥 쇠복이 터지는 겁니다. 정상적인 구간에선 절대 5천 원 이하로 깨지면 그거는 그냥 뭐, 하늘에서 아니면은 조상들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믿고 계시는 신이 떼돈 보려고 쇠복을 그냥 안겨주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혀 불안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야 백전백승을 하는 겁니다. 만에 하나, 이 종목이 이제 대공황이 오면, 이번에도 1400포인트를 깰때만 원까지 빠졌으니까, 대공황이 오거나 북한 부도 사태가 오면은요, 전저점 만 원을 깨고 내려갈 겁니다. 깨고 내려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급등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대공황이 오면, 오고 난 다음에 14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가면 특정 구간에서 또 이렇게 더 급등이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 그게 주식시장의 논리이기 때문에. 대공황이 뭐 한두 끝도 없이 대공황이 이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떨어질 때 매수하시면 인생이 분명히 달라지게 된다. 자, 이 종목 5천원 이하로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쇠복이 터지는 거예요. 5천원만 빠져도요, 이건 쇠복이 터지는 거예요. 터지는 건데, 자, 5천원으로 계산 잡고 목표가를 얼마를 잡냐? 25,000원 정도만 잡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 3만원이에요, 3만원. 그러면 5천원에 3만원이면은 직전 정고점입니다. 직전 정고점까지 3만원만 홀딩을 해도 5, 6, 2, 30, 600% 정도 되죠. 600%. 자, 거기에 내 잠재자산이 53,000원이니까 53,000원까지만 홀딩을 하면 그건 뭐 1000%죠. 자, 이 종목은요, 1000%보단 600%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상장하고 난 다음에 최고 고점이 이 종목은 아직까지 5만원까지 오른 적이 없어요. 저평가 종목인데. 그래서 이 종목은 그냥 3만원만 잡으셔도 여러분들이 600%는 먹을 수 있는 종목이고, 대단히 안정적인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종목으로 인생을 바꾸실 분은 저를 찾아오시고요. 자, 모든 투자자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지셔야 됩니다. 저는 분석 시황만 제공합니다. 자, 이제 유튜브에서 저를 찾아오시는 길을 물어보시는 분이 많은데, 이 동영상을 보시면 바로 밑에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이렇게 국민기업 관성 후원 링크가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 돼요. 자, 여기는 전부 다 유료입니다. 이쪽으로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이 종목은요, 원래 이 유료 카페에서는 600만 원에 추천드리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후원 계좌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자, 이렇게 이 국민기업 관성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히 나옵니다. 자, 국민기업 관성 멤버십 후원금 안내. 자, 이렇게 해서 이 종목이 지금 싸지는 겁니다. 추천가가. 지금은 후원금 제도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 국민기업 관성은요, 국민기업 관성은 매달 18일 날 배당을 하고 있는, 6% 배당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국민기업의 의미를 잘 생각하십시오. 기업 이념.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설립이 된 법인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네이버에서 이전에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유료 카페입니다. 원래 이 종목 최하 600만 원이 한 종목 추천 금액인데요. 제가 이 국민기업 관성을 위해서 지금 유사 투자 자문업 수익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연일 신고가, 이렇게 다우지수가 신고가 갱신을 할때 종합주가 초급락이 올 것이다 라고. 어머, 이게 왜 이러나? 왜이 포스트가 팝업이 안 뜨네요? 자, 여기를 이제 보시면은요, 이게 지금 이거 왜 이래 이거? 허허 참.
이 포스트가 떠야 되는데 클릭이 안 뜨네요.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자, 아무튼 이날 보시면 요날 제가 정확하게 종합주가 초급락이 올 것이다 라고 시황 분석 예측을 했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고점에서 예측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자, 이제 종합주가가 미국 다우지수가 여기까지 올라왔죠. 이제 여러분들은 제2 IMF 그 다음에 국가부도의 날 그런 초급락이 오는 시대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때 되면은요, 이 종목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대로 전저점 만원을 깨고 내려가면 5천원까지 하락할 수 있다. 제가 미리 예측드리는 겁니다.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실 분은요, 저를 찾아오십시오.